두 사람 서로의 쉴 곳이 되어 주리.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. 이거 형이 정해. 뭐 할 건지. 오늘 느낌은 두 사람이야. 아 진짜? 근데 이게 문제는 브릿지가 있어. 브릿지가 되는지를 봐야 돼. 브릿지가 뭐야? 모르는 날 무지개 저 너머에 우리가 찾던 꿈 거기 없다 해도. 거기 없다 해도는 어느 동네 사투리야 진짜. 거기 없다 해도는. 아 형 아나운서 발음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? 눈은 왜 들리지 않는 거야? 모르는 날 무지개 저 너머에. 모르는 날 무지개 저 너머에. 저 너머에 아니고 왜 저 이게 모르는 날 무지개 저를. 아, 안 돼. 아 가성이 안 되는구나. 안 돼 안 돼. 그러면 근데 키는 뭐 그래도 형한테 맞는 걸로 하는 게 좋으니까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 정도 해도 좋을 것 같긴 해요. 눈 감으면 잡힐 듯 아련한 행복이. 어 음감 좋네. 아직 저기 있는데. 이제 저기 저 한번 가보자. 먼 훗날 가보자. 먼 훗날. 먼 날 무지개 저 너머에 우리가 찾던 꿈 거기 없다 해도 때로는 이 길이 멀게만 보여도 서글픈 마음에 눈물이 흘러도 우리 두 사람 저 거친 세월을 지나가리. 두 훗날 줘라. 감동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니까. 감동이 올 수 있을 것 같아. 그럼 이걸로 하자. 진짜로. 어설프게 웃기고 싶지 않아. 어. 내가 좋아하는 동생 결혼식이고 응. 거기서 막 웃기고 이런 건 좋지만 어. 그러고 싶진 않아.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. 괜찮아? 응. 진짜로. 하, 고맙다. 이대로 간다. 어, 난 좋아. 나중에 영상 찍어서 보내줄게.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? 아니 니가 그래도 보컬 트레이닝 했는데. 어? 아니야 난 보컬 트레이닝 안 한 거야. 난 보컬 트레이닝 안 한 거야. 내가 무슨 보컬 트레이닝이야. 아니야 아니야. 내일도 전화할 거야. 아니야 아니야. 워낙에 사석에서 보면 굉장히 장난을 많이 치는 친구인데 그렇게 진지하게 조언해줄 줄 몰랐어요. 제가 노래했을 때 그거 좋은데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. 형 그거 좋은데? 요 말. 형 괜찮은데? 그 말 한마디에 좀 용기를 얻어.